아니래. 널 보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를 지우래. 오해래. 내 심장은 이별을 모른대. 하늘이 주신 사랑 너였대. 잠시 흘린 눈물 괜찮아. 좀 외로워도 슬퍼도 아파도 다시 널 만날 걸 알았기에 뛰고 뛴 거래.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 리얼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남자답게 해. Yeah, oh no. 사랑이란 말도 쉽게 내뱉지는 마. 가식적인 말투 지겨워. 네, 저희 소 리얼이라는 이름은요, 영어로 그대로 so real, 매우 진짜, 진짜 진짜라는 뜻이고요. 네, 진짜 음악을 한번 해보겠다는 포부를 좀 담은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한글로도 또 풀이가 되는데요. so real이라고 해서 얼은 약간 혼이나 영혼을 좀 뜻하는 뜻이 있잖아요. 네, 마음을 두드리고 싶다,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울림 이런 식으로 한번 또 풀이를 해봤습니다. 네. 좀 국악하는 것 같은 느낌도 났었는데 영어로 소리얼 하고 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의미를 딱 듣고 나면 뭔가 좀 착착 감기고 좀 듣기 좋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 소리얼 심장이 말했다는 타이틀곡은요, 80-90년대 이제 한때 유행했던 신스팝, 네, 장르를 저희 지금 현대 버전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예전 분들도,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다 같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때 처음 딱 올라갔을 때 이제 리허설을 먼저 해주시잖아요. 사실 그때 기억은 잘 안 나요. 진짜 머릿속이 아예 백지장이 된 것처럼 너무 비어버리는 바람에 그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점차 카메라 리허설과 이제 녹화 시작이 들어갈 때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편해지는 모습 때문에 이제 멤버들과 함께 좀 노래에 치중해서 열심히 한번 해봤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 리얼의 리더 변장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A스타일로서 전에 아이돌로 활동을 2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소리얼로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사실은 그때 활동을 끝났을 때 너무 힘들었어서 음악을 그만두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음악을 그만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에릭 베네라는 유명하신 그분을 너무 닮고 싶었어요. 그분 목소리가 너무 닮고 싶었고, 언젠가는 저분처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곡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분 생각하면서 많이 연습을 해왔던 것 같아요. Of a broken heart.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and slam the door. I don't care what you're going to say. Let the storm
네, 안녕하세요.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소리얼의 리 보컬 강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가수라는 꿈을 갖고 있기보다는 보컬 트레이너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보컬 트레이너를 하게 되면서부터 많은 연습생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연습생분들 중에 가수가 된 분들도 있고, 이제 그 가수가 된 분들이 저를 이제 다시 찾아오시면 수많은 분들이 이제 구경하러 나가시더라고요. 보러 그 가수분들을 정말 신기하게 보는 게 저로서는 되게 탐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시점에서 제가 꾸려놓은 UCC 영상을 보고 오디션 기회가 계속 오게 돼서 그때부터 이 길을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영상들이 그럼 이제 저희 소리얼 멤버들의 영상들이 이제 일반인이라는 이름이 아닌 가수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의 이름이 등록이 되면서 더가 굉장히 실감합니다. 아무래도 VOS 선배님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또 저희 회사에서 보컬 그룹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10년 만에 나오는 거라 형들이 되게 많이 애착을 갖고 저희를 챙겨주셨기 때문에 거의 프로듀싱도 형들이 맡아서 해주셨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준이 형과 경록이 형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조언을 많이 해주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소리얼의 분위기를 맡고 있는 류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원래는 그게 모델 프로그램인 줄 모르고 나갔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번 나가보라고 이렇게 던졌던 말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얻어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도 이제 3,600명이랑 엄청난 많은 이제 모델들이 지원한 그 가운데서 이제 14명 최종으로 뽑혀가지고요. 참 신의 한 수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 오디션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요, 기타 연주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버스커 선배님들, 선배님들 노래나 아니면 로이킴 선배님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뭐 기타 연주를 겸비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꿈을 꾸리랍니다. 아, 일단 뭐 저희들이 이제 보컬 팀으로서 제가 이제 맡은 역할은 중저음에서 이제 분위기를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뭐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멤버들이 저를 인정해 준 건 되게 호소력과 짙은 감성의 표현, 감성 표현이 조금 남들보다 좀 남다르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곡을 시작할 때 그런 첫 분위기를 깔아주는 뭐 그런 스타트를 하는 역할을 좀 맡고 있습니다.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얼의 주대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지금처럼 웃을 수 있어 Baby 두 번 다시 가수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선배님들 이제 콘서트나 방송 코러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코러스 뒤에서 이제 코러스만 하다가 뒤에서만 노래하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언제쯤 저 무대에서 내 무대가 있겠지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가수의 꿈을 키워서 오디션을 봐서 이제 가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지금 6회 안 맡고 있죠. 개인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소나무가 또 있으니까 바비킴 선배님의 성대모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고 있죠? 네. 소나무야 소나무야. 네. 네, 제가 여태까지 음악을 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저는 진짜 박효신 선배님이랑 꼭 한 번쯤은 같은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 게 정말 소원입니다. 박효신 선배님 때문에 여태까지 음악 공부를 했고
제가 이제 모든 음악 공부를 박효진 선배님 노래를 들으면서 했어요. 박효진 선배님 곡으로.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가수이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선배님하고 같은 무대에 서보는 게 진짜 소원이고 바람이고. 또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이제 일주일 뒤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거나 하시면 제가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꼭 한 번은 같이 무대에 서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 2, 3, 4. 난 네가 뻔히 보여. 어색한 거짓말도 불 보듯 뻔히 보여. 가끔 모른 척 해줄게. Because I love you girl. Never let you go. 내 맘은 언제나 난 네가 뻔히 보여. 아무것도 없을 거라 해도. 아이돌 선배님들이 이제 요새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나이가 좀 저희보다는 좀 어린 편에 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한테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노련함과 성숙미 이렇게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부러워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저희도 젊지만 당연히 젊지만 조금 더 어리시고 뭔가 더 나아갈 방향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부러워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저희도 그랬던 시절은 있었어요. 네. 네. 비록 연습장에는 기어서 그렇지만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못지않게. 네.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했는데. 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보컬 그룹이다 보니 네, 보컬에 치중을 하고 정말 나중에 뭐 기회가 돼서 콘서트를 한다면 그때 한번 멋있게보다는 약간 좀 재미지게 재미를 위해서 그런 댄스는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당연히 수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너무 솔직히 음악 시장이라는 게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는 이제 곧 이제 새내기니까요. 현실적인 목표는 저희 소리얼이 좀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해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지만 사람들이 소리얼이라는 그룹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주시는 그런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대로인 거니 우리 처음 만나. 네,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소리얼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희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고 하겠지만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항상 다가가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소리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심장이 말했다 사랑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소리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도